자, 이제 명절도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이제 명절 음식을 이제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. 오늘은 느타리하고 팽이버섯 넣고 까리고추 넣고 이렇게 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무슨 벌써부터 명절 요리를 하시겠다고? 미리 올려야지. 구독자님들 보고 하지. 온 세상 며느리들이 엄마를 싫어하겠다. 자,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씻었습니다. 씻어서 이렇게 손질 좀 굵은 건 찢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찢어야 돼. 또 200g 팽이버섯 200g 그리고 까리고추 100g입니다. 자, 까리고추도 제가 일부분 다 잘라놨어요. 가위로 한 게 좋네요. 이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그 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칼로 하셔도 되고요. 개인취향. 개인취. 내가 그놈의 개취 한번 가르쳐줬나? 아주 남발하는 거 같아, 개취를. 피하세요, 저도. 물을 700ml 돼요. 여기다가 소금을 한 스푼 넣습니다. 천일염. 그렇게 많이? 아니, 이게 절여야 돼, 살짝. 그래, 간도 되고, 숨도 죽고. 이렇게 풀어서. 또 시작이다. 사포 조심하래. 너무 그 날씨가 건조해가지고. 팽이버섯도 같이. 고추도 같이 옆에 넣어서 살짝 절여줄게요. 몇 분 됐나 보다. 4분 30초. 한 5분 절여놓으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. 그냥 짜기만 해주세요. 물기만. 건고추를 4개 잘랐어요. 계란 7개. 바로. 소금. 소금 얼마 준다? 반 티스푼. 반 티스푼. 아이고,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. 어? 이게? 계란은 너무 세면 안 돼. 조금 씻겨야 되겠어. 이렇게 흰약불로. 이렇게 눌러서 수분을 빼줘야 돼요. 우리는 무슨 명절을 한 달 전부터 명절이네. 아, 미리 영상을 올려야 되고 미리 해야지. 그래야지 곧이. 사실 엄마가 12월 달 때부터 새해 되기 전부터 명절 음식 올리자는 거를 제가 뜯어 말려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. 크리스마스도 안 지났는데 명절 음식 올리게. 노랗게 하시려면 계란이 안 노랗으면 시자나 강황가루 넣으면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. 계란이 노랗고 좋은 거는 계란만 해도 또 노래요. 내볼게요. 버섯 냄새. 많이 나잖니? 버섯전이. 폭에서 먹으니까? 쫄깃쫄깃해, 그치? 쫄깃쫄깃 맛이 땡겨, 고기보다. 고기보다 뭐야? 고기보다 엄청 맛있어, 이거. 먹어보자. 맛있어.
명절 때 이거 간단하니까 이렇게 전하면 구우세요. 아삭아삭. 원래 명절에 버섯전을 올리는가? 아무 전에 올리면 돼요.